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스 오부시 중에 아츠케즈리 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다랑어로 만드는 아츠케즈리 부시는 앞선 포스팅에서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짧은 레시피도 소개하였는데요. 가다랑어의 한 종류로 특히 마루소우다 가츠오로 만드는 아츠케즈 부시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앞선 레시피에 더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구워진 타코야끼 위에서 하늘하늘 흔들리는 하나가츠오는 0.01mm 정도로 얇은 종류입니다. 반면 육수용으로 두껍게 잘라낸 아츠케즈리 부시의 두께는 대략 0.8mm 안팎으로 이 제품으로 쯔유나 육수를 만들게 되며 끓이는 시간은 20에서 50분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집에서 끓이는 가스오부시 육수는 길어야 5분인데 10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수타로 만든 자루소바는 간장과 청주설탕 등으로 만드는 쯔유에 먹게 됩니다. 쯔유는 적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짠맛으로 유명한데요. 짠만큼 감칠맛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깊은 맛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짠 염도를 이길 수 있는 감칠맛은 재료에서도 가져오게 됩니다. 아츠케즈리 부시를 오랜 시간 끓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깊은 맛은 얇은 가스오부시에서도 취할 수 있지만 두 번 끓이거나 마지막까지 국물을 짜내야 하기 때문에 국물이 탁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50분 정도를 조리하면 깊은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익는 것도 있는데요. 가스오부시의 냄새입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맛은 얻고 강한 냄새는 날리는 방법으로 쯔유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루소바를 먹는 방법이 차례대로 익는 이유는 향기를 중시하는 탓도 있습니다. 소바의 맛을 즐기면서 좋은 메밀의 향을 충분히 맡기 위해서는 쯔유의 냄새가 강해서는 좋지 못합니다. 메밀 향기를 쯔유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스오부시 중에서 아츠케즈리 부시를 골라 장시간 끓이는 이유는 강하고 거친 향은 날려버리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 소다부시 등의 깊은 맛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특히 곰팡이를 피운 카레부시를 사용한 쯔유나 국물은 정말 부드러운 맛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은은한 감칠맛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카레부시는 비싸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가스오부시, 아츠케즈리 부시를 사용해서 50분 정도 끓여 육수를 만드는 이유는 첫째, 완성된 국물이 불순물 없이 깔끔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둘째, 쯔유의 냄새가 소바의 향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거친 냄새를 둥글게 만들 수 있으며 셋째, 더욱 깊이 있는 맛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